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지구촌 어디에도 코로나 청정 지역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기온이 올라가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기온과 코로나19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의 기온과 습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낮았다며 여름이 오면 코로나19의 전파도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연구팀 역시 코로나19가 8.72도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며 기온이 그 이상 오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알려진 사스는 지난 2002년 12월 한겨울에 발생해 이듬해 여름 기온이 올라가며 순식간에 소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코로나19도 기온이 올라가면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온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코로나19가 여름에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평균 최고 기온 32도를 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5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90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1년 내내 월별 기온이 30도를 넘는 싱가포르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 사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기온이나 습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는 그래서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더 멀리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도 세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율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온이 4도씨일 때 28일까지 생존해 있었고, 기온이 20도씨, 습도가 50%일 때 3에서 5일 사이에 사멸했으며, 기온이 40도씨일 때는 최장 5일까지 생존해 있었고, 습도 80% 이상에서는 6시간 이내 사멸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습도를 머금을 수 있는데, 이런 습한 환경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배출되는 바이러스 비말에 많은 습기가 달라붙게 되고 결국엔 비말이 너무 무거워져 땅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나 습도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염성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이란에 살든 브라질에 살든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건물에서 비슷한 밀도로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를 틀고 모여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의 소멸을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덥고 습한 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전염될 수 있으니 기후에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유행병과 공존해야 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비누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막인 지방질을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적 비누로 손 씻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